히! 그가 이르기를 뭐뭐합니다 하더라. 라이터, 내가 보았다. 동사 갈령 완료 공성인의 진단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갈령이니까 스스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해서 봤어요? 고난을 이겼어. 하나님, 힘들은데 그냥 할게요,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잘도 생기지도 못한 데다가 눈도 조그만 데다가 막 눈물 흘려대니 얼마나 지금 야곱이 불쌍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지금 책임을 져야 돼. 야곱이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 자, 보았다. 칼령이니까 스스로 보려고 노력하고 완료니까 진짜 봐야 돼. 과거형이 돼야 돼요. 공성인의 진단서. 모세가 공성으로 기록을 했어. 남자만 보면 여자는 노예돼. 여자만 보면 남자는 또 노예돼. 공중하게 예배 시간이 다 보게 열어줬는데 기질 따라 못 봐. 상처받으면 못 봐. 상처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약이니까. 독약. 원형을 나 압니다. 고전 11회 감정에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구나. 나는 20년 보험 드려야 되지만 아멘은 그러니까 내일 갖다 주시는구나. 진짜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몸이 안 쫓아가. 몸이 안 쫓아간다는 건 영이 허락을 안 했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퓨뉴 마라는 행동결과 부사 전멸와 디코스라는 소속 부사 전멸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지옥 가고 두 가지를 잘하면 상금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퓨뉴 마라는 행동결과 부사 전멸은 즐거운 일만 시키지는 않아. 때로는 난처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전반기 생에는 고난받다가 후반기 생에 행복해진 분들이 성경인물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